지역의 한 보건소가 노년기 구강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3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절반가량이 치아가 거의 없거나 관리 상태가 부실했습니다. 노인들은 남아있는 치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틀니를 장착하고 있을 경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이가 요한 게 있고 요한 게 있으면 이거 닦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그 불편하고 혀도 닦고 뭐 이래 하는데, 그래도 뭐 요 이가 요 임플란트 4월 달에 했는데 이 향이 뿌라진 붙한 게 있는 거. 뿌라진 거기에서 만날 냄새가 나더라고. 틀니를 장착한 노인들은 음식을 섭취한 후 반드시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닦을 때는 치약보다는 전용 세정제나 식기 세척용 액체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치약보다는 이제 우리 식기 세척하는 그런 세척제를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세척하시는 것이 의치 표면을 마모시키지 않고 청결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처럼 틀니를 보관해야 할 때는 반드시 물에 담가둬야 하고, 불편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 검사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구강 건조증과 입냄새의 예방, 그리고 치료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습니다. 남구보건소는 올해 분기별로 한 번씩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프로그램을 열어봤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먹는 기능과 또 말하는 기능 등 구강 기능을 잘 유지해서 건강도 향상시키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강질환 예방은 필수입니다. 구강 건강이 좋지 못하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히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